자, 이번 종목은요, 이번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급등 구간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저희 카페에 기술적 반등주로, 추천을 드렸었는데요. 이 종목은 대주주 물량이 약70% 정도 됩니다. 자, 이 종목은 감자를 단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자, 감자를 단행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무차트 교육 받을 때 수시로 하는 얘기 있죠. 자, 감자당한 종목은 어느 구간에서 자, 바닥을 찍고 상승 턴이 되면 급등이 터지는가? 자, 기술적 반등주는 항상 급등이 빨리빨리 터집니다. 자, 왜 이렇게 급등이 빨리빨리 터질까요? 자, 이런 걸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게 되면 알게 됩니다. 자, 이런 교육을 재무차트 교육에서 90% 이상 할당을 하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런 종목을 자, 여러분들이 저한테 재무차트 교육을 받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게 되면 단기간에 급등이 오기 때문에 큰 수익으로 연결이 될수 있는데요. 그 대신 재무 구조가 좋지 않아서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한 방에 먹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. 아주 이런 종목은 굉장히 많아요. 이 동전주들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확률 게임을 하십시오. 자, 이 종목이 지금 이제 반등권을 이제 찾고 있어서 제가 올려드렸는데요. 자, 올려드렸는데 이 종목 어제 강하게 반등권이 왔습니다. 자, 이미 매수 진입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요. 뭐 어쩔 수 없고, 조정장이 온다면 한 번쯤 달라붙을 수 있겠지만, 어제 매수로 동참 못했다면 조금 부담이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. 그러니까 성급하게 매수를 진입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. 자, 기술적 반등 추천주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. 이런 종목을 될수 있는 대로 바닥권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면 조금씩은 한 번씩 이렇게 포트폴리오에 큰 비중을 두지 말고 단기간에 한번 터지면 뭐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담그시기 바랍니다. 재무구조는 뭐 보나 안 보나 좋지 않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. 재무구조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특정 구간에는 전량 매도를 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오늘 개별 종목 75호로 지정해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.